라다 모드 스킬 북안 나오네. 라다 모드 스킬만 쳐보자. 멀티샷이랑 크리티컬 히트라는 게 있어. 그래. 특수 스킬 질문. 유저가 못 배우는 스킬이 따로 있다. 심판의 낙뢰라던가 유혹의 화살 같은 거못 배운다. 파워스트라이크가 이제 있고, 롤프랑 친밀도가 20 이상일 때 야영지에서 말고 기술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준다. 그래. 데미지가 두배 나온대요. 멀티샷은 이제 멜바랑 친밀도가 20일 때, 멜바라는 애도 있나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걔, 제 화살 여러 번 쓴다 그랬던 거, 두건 누르네. 던전에서 같이 많았었죠. 걔가 이제 알려주는 게 멀티 에로우. 그리고 아이템을 통한 것도 있다. 다 잡았니? 열심히 잡어. 그리고 클라우드 스톰이라는 게 있고, 필살기다. 이건 스토리를 진행하면 나온다. 페어리파이어.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스톰 쓰다 보면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쓸수 있는 게 파워 스트라이크 하나밖에 없는 거네. 난 활을 안 쓰니까. 롤프랑 친밀도가 20 이상이면 쓸수 있어. 좋은 거 알아갔고요. 맞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다본 다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다른 마블 모드는 중간에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모드 스토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막 갑자기 돼서. 뭐 처음부터 중간에 보시던 분들은 오히려 정신도 없고 보기 되게 이제 볼맛이 안날 거예요. 중간에 딱 봐버리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전 되게 감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에 눌러야겠다, 지금. 세명 정도는 가서 잡겠지 뭐. 어떡당 찍어놓고. 그렇지. 또 유튜브는 자기 영상에 자기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요. 물론 한 번밖에 안 누르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잘 받아먹겠습니다. 옛날에는 좋아요가 뭔지 몰랐거든요. 저 있으면 뭐가 변하는 건지 몰랐는데 좋아요가 많으면은 영상 이제 더 눌러볼 기회가 많이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싫어요가 많아도 똑같이 잡힌대요. 그러니까 싫어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광고가 안 붙는데 좋아요랑 싫어요랑 수가 같으면은 똑같 그냥 좋아요랑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저 새끼 뭔데 저런 이상한 연기 같은 거 내뿜고 있냐? 뭐냐 쟤? 뭐냐네? 뭐야? 어둠의 저격수? 그렇지. 어둠의 저격수가 대장이야? 골 때리는 놈들이 다 있네, 이거. 왜 뚜껑만 주냐고. 아이씨. 뭐 싫은 건 아닌데. 승마술 먹는데? 안 되겠다. 롤프라 그랬나? 젤카라. 몸, 갑바를 줘야 돼. 갑바가 본질이다, 이 말이야. 투구 아이미라 낀 것보다 좋은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냥 팔겠습니다. 나중에 강화해 주죠 뭐. 기회가 닿으면. 정액까지 안 올라가는구나. 이제 병살 올려서 그런지 돈을 좀 많이 받아먹네요. 롤프 친밀도 먼저 보자. 롤프야. 사기랑 친밀도는 다른 건가? 나도 모르겠네. 롤프야, 뭐 알려준다며?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맛있어? 당신 전투 기술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가 가르쳐주세요. 단단한 피부와 파격하는 힘이 8 이상이. 그래? 다른 애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 타임이랑 피부 다안 높은데, 그렇게. 양아치네. 야, 피부 2위 났네, 2위. 솔직히 1은 줄수 있어. 체력 방어구를 주면 쓸수 있네?
아, 체력 방어구 주면서까지 쓸 정도야, 솔직히 그게? 야, 두 배까지 안 나와도 다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제리나 양 내놓으시고요. 좋은 장갑 줬으니까 예쁘게 쓰시고. 캐릭터 11에 7. 1만 있으면 체력 하나 주면 되는 건데 필요 없지. 아, 있지, 맞다. 야, 배워보자. 아, 배운 다음에 바꿔주면 되는구나, 내 캐릭터. 사실 못 쓰겠어, 뺐다고? 아이미라한테 줬거든요, 지금? 안 줬네. 누구 줬냐? 버렸냐? 아, 그랬구나. 아, 맞는 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대먹은 게. 아, 스킬 쓰려면은 이제 약간 한타까리 해야 되네. 어차피 못 쓰는 거였으면 그럴 거 없지. 아, 일비아 마을에 있어. 일베 마을에 있대요. 어딨어? 아, 여기네. 근처에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어두워지기 전에, 제발. 아, 씨. 꼭 오면 어두워진다, 야, 이거. 어, 여기 있다. 얘 말고. 그렇지. 부대, 모르카. 벨루카 도시까지 갔어. 좋아. 바로 옆이네. 여기 있구만. 그렇지. 이번에는 몸빵 줘야 된다. 가빠. 제리나를 위해서. 딱 모여. 장갑까지 줄줄 몰랐는데. 재밌어, 모드. 지금까지 한 모드 중에서 가장 내 취향이야. 캐스트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어둠의 기사단 쪽으로 붙을 수도 있대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이거는 뭐 이번엔 할 생각 없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해봐. 오늘 다 얌전한데, 쟤네들. 어디서 오는 거냐? 아, 저기서 오는 거야? 아, 그러네. 약간 빠르네, 쟤네. 와봐. 공격만 뒤로 빼고. 그렇지. 여기네, 여기네. 여기 딱 서. 아마 일로 올라오겠지? 여기 막으면 되겠지? 막을 것도 없다, 이 정도 위치면은. 그냥 공격만 있어도 잡겠다, 이거. 공격적이야, 다들. 저기 불 나는 애가 대장이네. 바디체로 간다. 여기 힘이랑 민첩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센데? 지금도 이제 캐릭터로서 그 능력치는 거의 왔던데 뭐할 필요가 있나? 페널티 받아가면서? 동료 많은 게난더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동료 수 떨어뜨려가면서 힘이랑 민첩을 주지 않아도 이거 그냥 만족하고 쓰지 뭐. 느낌 좋은데 뭐. 동료까지 세지는 거면 무조건 해야 되고, 솔직히 동료 힘민첩 올려주는 거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우씨, 그렇게 잘 튀네. 어디 갔어? 가자. 양손 검으로 간다. 투기장에서 내셔널 토먼트에서 싸운 게 있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어떻게 한번 싹 풀어보자, 스택을. 82. 순간적으로 200인 줄 알았네. 76. 52. 별로 안 세다. 어우, 야, 저게 그 샷인가 보다. 슈퍼샷. 저 불빛 나는 거. 어떻게 저걸 쓴 건지 모르겠는데, 능력치도 안될것 같은 놈들이. 일단 쓴것 같으니까 뭐할말 없고요. 어떻게 쓰는 거지, 나그 파워 스트라이크? 그냥 때리면은 무조건 파워 스트라이크 나가는 건가? 개사기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두배센 거야? 타이밍이고 나발이고 없잖아, 그러면. 마른이도 레벨업. 아, 준수하게 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걸로 잡아야겠다. 그냥 마을 괜찮네. 느리고 짧긴 해도 일단은 한 번에 눕히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맞고 죽지마 제발. 그거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아 하나도 안 나왔죠? 극혐이죠? 야 근데 이거 나왔네? 아이 봐요. 속도 32야 기동 37에 근데 마갑이야 방어 30이야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넘사벽은 아니다. 이것보다 센 거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안 좋은데 고통이 보이는데 지금 슬슬 살짝 보이거든요 맛보이가. 아, 장교까지 올려도 안 올라가는구나 티어. 그거 인구수 올려야겠네 그냥. 마르니드 힘 찍고 장비 벗은 다음에. 아 장비 벗어도 못 찍냐? 야, 너는 배울 수 있다 야 친구한테 알려달라 그래. 33이니까 힘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힘도 올려주는구나 엑스칼리버가. 아직 얘네 숙련을 많이 못 시켜놨어. 내가 너무 금방 강해졌어. 너무 금방 세졌어. 천천히 세졌어야 되는데 실수했구만. 길을 잃은 기사. 엑스칼리버를 넣을까? 양군 이제 슬슬 가죠? 뭐 나오지도 않는데 시간 끌지 말고. 오늘 6시 15분쯤에 켰나? 방송? 벌써 35분 지났네. 많이 안 지났구만. 갑시다. 좋아 아이블 내리고 이거겠지 뭐. 아 그래? 아 해적 무리구나. 이거 깨는 게 아니라 해적이 남아있냐? 내가 다 죽였는데 저번에. 쟨 됐겠지 뭐. 야 장교 이렇게 빨리 올라가? 미쳤네. 강도적 말고 해적. 해적이 씨가 말랐어. 해적 해적 해적. 가라 해적 따위한테 시간 끌 거 없지. 그냥 가서 밀어야지. 바다 침략자 대장. 해적왕도 아니네 대장이. 어 저 뭐냐 저거. 아 대장을 알려주는 거구나 저게. 스킬 같은 게 아니라. 어, 개 뜬금없이 왜 스킬 나왔나 했네. 근데 얘만 빨리 온다? 돌 때리네. 아 근데 얘가 있는데 제가 대장이야 왜? 있네 왕. 어쭈 제법인데. 야 얼마나 빠르면은 양손 포람으로 한 손무기보다 빨리 치냐? 이게 수련의 성까지. 어 야 얘 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어서 만데 주창 맞으면 가겠는데. 방패가 채워줬네? 그렇지. 아 좀 꺼져봐. 고글 붙네. 이거 하나 남겨둬야지 어떻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많이 있네. 어 왜 이렇게 잘 막아. 그렇지. 둘 남았고 좋아. 항복 항복 시킨 다음에 풀어주라 그랬지? 풀어줍시다. 보액을 한 뒤에 석방하면 되는구나. 일단은 올릴 거 올리고 보르카
야, 너희 너무 황홀하다 등치가야. 기사는 타임 1이야? 야, 타임 10일이네 이제 너도? 타임 이 정도면은 엄청나지. 장비도 이제 한 손이고 빠른 장비고 이 정도면은 최고 티어 숙련도가 200대 중반이긴 한데 차이 많이 나긴 하는데 장비 차이로 이길 것 같다. 더셀것 같다. 박아판다 이제. 이제 해야지. 젤리나 너도 옷을 입도록 해. 좀 구리긴 하지만 풀어줄까? 저게 어디 갔냐? 도망자라는 게 있니? 전멸시켜버려야 되나? 아, 반만 팬 다음에 튀면 되나? 그냥 내가? 근데 그게 돼? 메커니즘이? 안 어울리는데? 요새근이 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줄죠. 안녕하세요? 내리자. 수창도 있고 좋네. 포람인 거 치고는 포람 데미지가 낮아서 데미지가 안 바뀌긴 하는데. 수창 있으면 말 다했지 뭐. 보드실드기도 하고. 생선. 어디서 내 생선을. 좋아. 훈련 효과 증가. 아유, 어디서 나와, 해적. 해적이 멸종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해적 기지나 설자, 그냥. 이, 아예, 그냥 다를 것 같다, 그냥 이미지 자체가. 제리나가 문제네. 열심히 싸워, 제리나. 몰라, 나도. 한 손으로 바깥껴도 되겠어. 워낙 타임이 높아서. 그냥 한 손만 되는 무기로 바꿔야겠네. 피부 올려주는 거 없나? 스킬 배워야 되는데. 힘만 줘, 무기가. 가라. 난 여기서 망 봐야겠다. 교리를 읽고 교리 보상을 봐야겠어. 내 생각에 뭐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뭘 놓쳤는지 모르겠네. 아, 저기 뭐, 저기 누구 있는데 저기 파란 거두개 뭐야? 알아서 잡겠지 뭐. 아, 저 장비인데 지면 안 되지. 내가 나 업글 다 걸어놨는데 저건. 양심 있어야지. 갑바랑 신발까지는 저게 난거 같고. 잡고 오자. 그렇지. 한 명도 누우면 안 돼? 눕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장비가. 어디 있는 거야? 보여? 점 하나가? 아, 근데 내가 잡아야겠다, 가서. 어, 이거 하나면 마지막인가 보다. 아, 저거네, 저거. 그렇지. 아, 저딴 거나 나오고 말이야. 맘에 안 들어. 없는 것보다 낫지. 밥을 주지, 차라리 그냥. 애매한 것만 나왔어. 빵 주지, 빵. 저거는 팔고. 300원. 결국, 해적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놓아줘야 도망가냐, 대체? 감이 안 오는데? 놓아주면 도망간다니. 아지트로. 내가 돌아다니면 아지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있어줘야지.
응? 없구요. 학자까지 해적 잡게 하겠다? 잡지 뭐 까짓 거 뭐 얼마 된다고. 양꾼 하나, 순례자 하나. 사냥꾼 이렇게 많아? 해적 한 무리. 아, 클라스 한번 만나고 올까? 어차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사냥꾼이었지? 영주 클라스? 클라스 어딨어? 이름도 그지 같네? 만나기로 한 거 맞긴 하겠지? 클라스란 놈이 있냐? 이 세상에? 잠깐만, 없는데? 백이어의 클라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네. 14일 전에 아 포로야? 아 포로야? 그래서 위치를 못 본 거야? 어디 잡혀 있었다고? 아, 다시 찾아야 되냐? 여기 포로인 놈이 나를 어떻게 불렀어? 웃기는 놈이네. 아니 포로면은 뭐 지금 어디 포로인데? 아 좀 멀잖아 그럼 또. 아 귀찮게 만들어놨네 진짜. 어디 포로인데? 이런 데 있겠지 뭐? 로크바스, 날데라 꺼지고 어딨어 얘? 어디서 잡힌 거니? 저기도 없다고? 아, 감이 안 오는데 저렇게 없으면은? 도시에 있긴 할 거 아니야. 도시에 넣어놨겠지 영주를. 없는데? 모르겠는데? 말라요르그 울프 25. 아 왜 이렇게 확 올라가냐 갑자기. 멜가. 아 이거 체력 찍어? 찍을 것도 없는데 뭐. 야 투척 300 가까이 되네. 야 골간에 진짜. 하나만 캐릭터는 4만 얼마 안 남았네. 동료가 엄청 많이 먹네. 이거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영주들한테. 꼴을 보니까 그렇네. 지금 내가 못 찾지. 어떻게 찾아. 와 보니까 도시에도 없고 잡혀있네 어딘가에. 어느 영주한테, 누군가한테. 기선을 잡자. 잠깐만 타임. 검문 들어갑니다. 없구요. 가자. 아 가자가